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저는 출애굽기 23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대한민국에서 정치를 하는 모든 정치인들에게 선포하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대한민국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심령이 변하여 올바르고 깨끗한 정치를 하시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모든 정치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엄중하게 고합니다. 첫째로 거짓말을 하지 마세요. 출애굽기 23장 1절에 너는 거짓된 풍사를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치가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지지를 받아 그 자리에서 권력을 사용하며 매달 급여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지급되는 급여는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국민의 혈세를 들여가며 여러분에게 지급하고 있는 이유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 봉사하며 더욱 부강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한 법을 제정하고 악법은 폐지하여 국민들의 걱정거리와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국민들은 정치인들 때문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당과 야당도 중요하겠지만 민생을 위한 활동과 정직하고 올바른 정치를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국회의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애굽기 23장 1절에 하나님의 명령을 그대로 실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거짓된 풍설을 절대로 퍼뜨리지 마십시오. 아울러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정치를 하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국회의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절대로 거짓말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23장 2절에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정치가 여러분, 여러분은 다수의 힘을 어디에 사용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이권을 위해, 당리 당략을 위해 다수의 힘을 사용한다면 그 행위는 정치가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힘은 국민이 약속을 하고 허락해준 힘입니다. 그 힘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수의 힘으로 악법을 만들면 그 법은 쓰레기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정치가 여러분, 이제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마시고 국민을 위해,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3장 2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수의 힘을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찔리고 괴롭다면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강같은 평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권력은 화무 11옥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은 반드시 사라집니다. 권력이 사라지면 반드시 그에 따른 응당한 대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성실하고 정직했다면 그에 따른 상응한 대가가 올 것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고 실행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셋째로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절대 두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23장 3절에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약자라고 해서 그들을 반드시 두둔하지 말라고 하시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한 것입니다. 가난한 자도 부유한 자도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법적으로 특혜를 받을 수 없으며 부유하다고 해서 과중한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같은 잣대와 같은 법으로 공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 성도 여러분, 몇몇 분께서 차별금지법에 대하여 법안을 올리는 것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저는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법은 반드시 공평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을 만드실 때 역차별이 나지 않도록 심사숙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류가 없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랑하는 정치가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자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아 선출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주어진 기간 동안 개인적인 것은 모두 접어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국민을 최우선순위에 두고 생활해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여 성실한 정치를 한다면 퇴임하는 그날에 모든 국민으로부터 환영과 축하를 받으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과 명예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대한민국 법원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충성된 정치가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정치하는 위정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